자, 여기다 이제 동전 넣고 두유. 네, 이제 정 들었죠. 됐어. 회복템도 챙겼고. 여기 밖에 있나보다. 문 닫힌 거 보니까. 아유, 야야야. 나 왜 밀어내냐? 됐어. 4층 가자, 이제. 아, 자, 4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4층에 갑시다. 여기서 또 뛰면은 따라오겠지? 게임의 반은 화장실이에요. 그러게요. 나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, 화장실 밖에 없어가지고. 그리고 파밍 한 것도 다. 뭔 소리야, 이거. 다 날린 것 같고. 아, 여기 머리 보이네, 저기. 저 머리 귀신들 왜 이렇게 교실마다 많대? 아, 밑에 두유, 아이고.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. 일단 갑시다. 나중에 내려갈 때 챙깁시다, 그럼. 드디어 수위를 따돌리고 4층 왔어요. 이제 4층에 카드키 꼽는 데들을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. 뭐야, 열려있는 거야? 드디어 이런 데를 찾아볼 수 있게 됐네. 설마 이거 다 열어야 되는 거 아니지? 저기 뭐 있네? 소형 열쇠 노랑. 어? 아, 근데 이거 조합하는 거 엄청 극초반에 있을 건데, 아마? 합치는 거? 기계가 저기 엄청 옛날 거일 텐데. 저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걸 합치러 가는 길이 너무 먼데. 그래, 여기 뭐야? 뭔데? 뭐 내용을 말해줘야 내가 이해를 하지. 일단 아인슈타인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. 불은 저 일부러 켰어요.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해서. 오방 잠시만. 열리지 않고. 여기 책상 아래에 뭐가 있었다고? 아, 저. 일단 요거 문서 하나 있었네. 이거 내가 못 봤네. 미궁의 의미. 미궁에 대하여. 이건 뭐 쭉 넘기고 그다음에. 어?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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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? 어? 핀 나 있는데 이미? 아, 하나 더 오던 거구나. 두 개. 오케이, 오케이. 오키도키. 아니, 이게 원래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막 말하면 헷갈려요, 좀. 딱 제일 뒤에 있는 책장! 이렇게 말해줘야 딱 알지? 없지? 없어. 그냥 가자. 일단 핀 두 개. 그리고 다음 여긴 안 열릴 테고, 아직. 안 열리고. 여기. 뭐야. 카드키. 아, 여기도 또 이런 방이네. 어디 보자. 여기서도 템을 파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열리는 게 있네. 열어보고, 동전 없고. 요 중에서도 또 뭔가 열리는 데가 있겠지? 동그란 표시가 없네, 여긴. 그리고 밑에 뭐 아이템 떨어져 있는 것도 없고. 여기 열리는 데가 하나 더 있고. 지구본. 뭐야? 왜 있는 거야? 뭘까? 왜 있는 걸까? 이거 특정 아이템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? 서랍 중간쯤 여는 거 하나 있었다, 오케이. 여긴 안 되고, 중간. 이 중에 여는 게 있었다고? 이건가? 요거. 긴 머리 여학생 모형. 피규어다. 만든 지 14년은 된 것 같은 모형이다. 차가워 보이는 여학생 모습. 이거 뭐지?
뭐 수집품 같은데 이건 보니까. 그리고 다른 데 열리는 데는 없지. 없어. 지구본에 핀을 꽂으라고? 핀이 모자르는 거 아닐까요? 딱히 상호작용이 되는 건 없었던데? 지구본에 핀을, 어? 지구본에 돌리다 보면 뭐가 바뀌는 데 하나 있긴 있던데. 아닌가? 잘못 봤나? 네, 지금 안 모아서 되는 거, 안 되는 거 같아요. 아니, 안 모아서. 없는 거 같아, 지금은. 일단 불 켜고 딴데 갈게요. 네, 제가, 아이고. 어디쯤에 있나? 휘파람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네. 1서구. 5개를 모아야 된다. 오케이, 5개. 지금 내가 2개지. 한참 모자르네. 일단 4층 파밍부터 하고. 아, 여기서도 또 뭔가 있을 거란 말이지. 이거 찾아야 돼, 또. 없어. 나라별로. 사인펜. 그리고 이 중에도 저 위에 저거 서구 안내문. 근데 너무 높아서 닿지 않는다. 그러면 뭔가 던지거나 그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. 이쪽에도 없지. 왜안 열려? 문 안쪽에 고리가 걸려있다. 뻣뻣한 종이가 있다면 열수 있을 것 같다. 저거네. 의자나 뭐 던질 만한 거, 당길 거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. 아, 나 이거 기억. 아, 밑에 있는 전원실에서 에어컨 킨 다음에 저 날려서 떨구는 거. 오케이, 이해됐어. 그러면 전원실에 가야 된다는 건데. 전원. 근데 에어컨 리모컨 나 있지 않나? 아닌가? 다른 리모컨인가? 오디오. 일단은 전원실에 가야겠네, 그럼. 밑에서 불 켜야겠고. 그러면은, 그럼 가야 되는데, 일단 다, 아, 이 서구가 여기 옆이구나. 그럼 4층 파밍 끝났네. 3층도 끝났고, 지구과학실 저거 아직 파란 게 없고, 가야 되는데 이제 1층이네. 전기제어실 저기. 전원실 아니에요? 아, 전기제어실 저기 아닌가? 전기제어실 저기를 가야 되는 것 같은데. 아, 근데 여기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왠지. 뭐, 여기 뒤에 뭐, 코드 꼽는 데가 있다든가. 모르겠다. 내려가자. 없지. 저기 1층에 있네, 하필 또. 아, 하필 또 1층에 있네. 아, 오른쪽. 아, 저기 있네, 저기, 저기. 오키, 오키도키. 응, 여기 있네, 여기. 오늘은 공략을 안 보는 대신 여러분들의 훈수를 듣겠습니다. 어디보자, 전원. 이거를. 도난경보기 이거 울리면 안 되겠지. 근데 표지가 없는데? 이거를. 아, 뭐 장갑 있어. 아, 이거 내린 다음에 표지 빼서 여기다 꽂고 이거 울리면 되겠지. 오케이. 도난경보기 누르면은. 수위가 달려오는 건가?
들어가고. 됐다. 이제 열리게, 이제 되겠지. 어, 됐네. 어, 우리 집 에어컨 켜진 줄 알았어. 서고 및 열람실 음식물 반입 금지. 이제 이거 가지고, 아, 일일이 불 켜야 돼.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를 열 수 있겠죠? 여기다가 종이를 넣어서, 완전 도둑놈 아니야 이거?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게 하면은 왜? 어, 됐네. 이렇게 해서 열면 되지. 됐어. 여기가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건데 여기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뭐야, 운동... 어? 이벤트 발동? 어? 야, 이게 얼마 만에 보는 NPC요? 지연이네, 지연이. 여기 있는 거지? 넌 뭐야? 나 어떻게 여기 데려온 거야? 아니, 날 왜 이상한 사람 취급해? 오해하지 마, 내가 아니야. 우선 진정해.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? 아니, 왜 생사람 잡어? 가까이 오지 마. 헐. 대체 뭐야? 무서워. 무섭다고. 다들 이상해. 소영이는 전화한 적 없다고 거짓말. 나도 무서워. 계속 죽은 언니만 찾아다니고. 성아는 그런 소영이를 쫓아다니며 화를 내다가 자꾸 어디론가 사라져. 여기저기서 이상한 것들도 자꾸 보이는데 이게 다 이 학교 때문이야. 이 저주받은 학교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. 원판에 비하면 많이 이뻐졌네. 너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지. 그렇지, 너도 뭔가를 본 거야. 1번. 몰라. 아, 이게 아니었나 봐. 아무것도 몰라. 여기 숨어 있을 거야. 제발 날 좀 내버려둬. 너도 여기서 나가. 여기 있으면 수위 올 것 같은데. 냅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. 뭐 없나? 너 뭐 발견한 거 없니? 날 내버려둬. 왜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데. 태극패. 태극 무늬가 각인되어 있는 나무 부적이다. 어우, 여기다 이렇게 끼워놨었구나 원래. 어? 문서. 태극패 조사 내용. 음악 감상실이 정전되는 바람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음악 감상실에서 태극패를 써야 되네. 오케이, 이해됐어. 이게 뭐 반사하는 건가? 태극패로? 가보면 알겠지. 그리고 혹시 뭐 상호작용이 되는 게 없네. 오케이. 자, 그럼 이제 다음은 음악 감상실인 거지. 음악 감상실 1층이네. 아, 1층까지 또 언제 가. 오케이, 알았어. 근데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데 있었으면 좋겠다. 음악 감상실. 어, 수위가 올라왔다. 좋아. 이 상태에서, 아, 나 발견한 거지 저거. 아씨, 지연이한테 유인할까? 아, 어떡하냐 여기서. 어우, 야, 왜 여길로 와? 깜짝이야. 어디 보자. 1층까지 가야 되고. 1층에서 뭐 싸우려고 하면은 자동 세이브가 되겠지, 뭐. 자극하면 아마 호감도가 내려갈걸요?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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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아, 원래는 이 수위, 얘도 되게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는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, 수위는. 가끔 나오는 머리가 좀, 뭐야, 어, 따라오는구나. 음악 꺼져가지고 간 줄 알았네. 자, 어차피 1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, 어, 여기 올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김에 여자 화장실이나, 아이, 문 때문에 안 가죠. 여기 잠깐 기다립시다. 자, 어차피 1층 가야 되니까 이쪽 와가지고 여기 잠깐 숨었다가 1층에 내려와서 거기서 음악 감상실 가가지고 이제 보스 잡으면 되겠네. 아, 이 구간에 접었어요?
근데 해보니까 여기서 접을만해. 어, 야 보인다 보인다. 바로 여기 있어. 여기 여기 일로 와서 저 왼쪽에 가면 바로 나갈 거야. 됐다. 오케이. 됐어 됐어 됐어. 이러면은 이러면 이제 안전. 이러면 안전지대. 이제 1층에서 그 두유도 챙기고 여기서 뛰면 또 발소리 듣고 오니까 천천히 걸어서 1층 가서 두유 챙기고 음악 감상실에 가면 되는데 저쪽 게시판에 저장 한번 할까? 보스전이 있어가지고 중간 저장에. 오, 그 두유가 아니고 구급 상자였네. 두유도 있지 않았나 아까? 잘못 봤나? 여기 두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. 그리고 지도 어디 보자. 음악 감상실이 저기네. 저기 끝에 저 맞나? 어 맞네. 요쪽. 근데 여기 보스전 있을 건데 아마. 그냥 가도 되나? 세이브 할까? 사인펜이 지금 한 개였던 것 같은데. 어? 다섯 개? 헐 소름. 세이브 막 해야지. 세이브 막 해야겠네. 언제 이렇게 다섯 개가 됐대. 무용실 지도 따로 있구나. 아 나 여기 들어가기 싫다. 여기 약간 기억날 것 같아. 아, 저기 누구 있어? 아, 왜, 왜, 왜? 어어어어어! 어! 태그패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. 어쩌라고? 어, 불쌍해, 근데. 여자애 괴롭히는 것 같아서 불쌍해. 약간 돋보기로 개미 태우는 것 같아. 어 불쌍해. 꼭 이래야 돼? 불쌍해. 오 불쌍해. 아, 어 나 이럴 생각 없었는데. 어, 근데 한번 그 움직여 보고도 싶었는데 조금 아쉽다. 녹음기 벨트 얻었네. 이거 왜 못 빼나? 아 자동으로 빠지는구나. 어 저기 뭐 있다. 뭐라고? 어? 렌즈 두 개 찾았네 이제? 모르겠어요. 그냥 각 귀신들한테 다 죽어보는 것도 하나의 컬렉팅일 것 같아서 한번 죽어보려고요. 일부러. 뭐야? 벌써 끝이야? 뭐야?
놓치는구나. 그다음에 나가서 나 진짜 수기 바쁘시네. 그 매점에 한번 가서 파밍하고 가고 싶었는데 이건 잠깐 수위만 따돌리고 이 정도 거리면 아마 화장실 될 거예요. 요 정도 거리면 화장실이 돼. 요렇게 수위 보내고 잠깐만 어학실 좀 갔다 올게요. 노플 잡았어요. 예. 지금 귀신 한 다섯 마리인가는 잡았는데 어? 뭐냐 저거? 몽둥이가 어? 뭐냐 이거? 뭐냐 방금 거? 아, 나 거지 같네? 아, 진짜 아, 정말 짜증나네 진짜. 아, 됐지? 어학실 문을 닫고 숨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왠지. 아까가 조금 아깝네. 아, 방망이를 집어넣어서 문을 열었지 아까. 나가볼까? 갔다. 갔어. 됐다. 아, 왔다. 뭔 소리야 또? 신경 쓰지 말고. 자, 이것만 하면 돼 이제. 아이고, 됐네. 놓고 여기서 벨트 끼고 닫고 플레이. 그 아이의 목소리로군. 자넨 누구지? 왜 이 시간에 학교에 있나? 어, 이런 캐릭터가 원작이 있었나? 누구세요? 언제부터 처음부터 네 뒤에 있었어. 어? 왜 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열쇠를 주마. 이걸 써라. 조심해라. 밤에 학교는 위험해. 새로 나온 캐릭터?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. 오, 이거 가지고 나가면 이제 배드 엔딩인가? 선생님 같이 나가요.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너도 망령이구나 이 자식아.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도망쳐라. 어, 오늘 그거 안 껐구나 내가 저거. 너도 이 학교에 꺼놨어야 되는데. 영원히 갇힐 수 있으니까. 자, 저거 꺼야 될 것 같은데? 잠시만요. 그 스팀 로그 그 비로그인 좀 할게요. 파란색 카드 키를 얘가 주는구나. 잠시만 저거를 내가 안 꺼놓고 했네 게임을. 오프라인 됐어. 자, 파란색 카드 키를 받았고 이제 이거 가지고 가면 되겠지. 어디 보자 지도. 파란색 카드키가 맞아. 지구화학실도 파란색이었어. 그 다음에 1층 저 전기제어실도. 근데 제 기억엔 전기제어실에 가야 그래야 그 옥상키가 생기거든요? 어? 아무것도 못 찾겠어. 게다가 이곳에 완전히 갇힌 것 같아. 소영이 못 본 사이에 좀 못생겨진 것 같다?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 알아? 실은 우리 언니 때문이야. 나에 대한 소문 들었지? 나
언니가 있었어. 언니는 2년 전에 이 학교에서 자살했어. 어이구야.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. 찰랑찰랑. 그걸 어떻게 알아? 자살의 이유가 뭔데? 잘 모르겠지만 친구 문제일 거야. 가끔 밤에 언니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. 몰래 들어보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. 난 언니가 죽고 난 뒤 그 사람이 누군지 찾고 싶었지만 언니가 불쌍해. 어이구, 이럴 땐 가서 안아줘야지.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고 하늘 풀어줄 수도 없어. 아이고, 짓짓짓. 이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만 가자. 이럴 거 같더라. 이럴 거 같더라. 커플 브레이커. 야, 아주 저기 어떻게 들어왔대? 패도 없는데. 무슨 이거 호랑이요? 잠깐만, 내가 가야 되는 데가 지구과학실이랑 그다음에 한 바퀴 돌고 지구과학실 갔다가 그다음에 1층 갔다 오면 되겠다. 무슨 짐승처럼 막 그르르 하네. 그러게요, 수희 얼굴 간만에 제대로 나오네. 지구과학실에 갔다 옵시다. 여유가 넘치네. 뭘 저렇게 때려 부수고 오는 거야, 근데? 다 부수면서 오네. 여기서 좀 쉬다가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실 갔다가 이제 그 옥상에 있는 열쇠 꺼내고 딴 데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, 여기는. 됐지? 어, 갔네. 아, 이러면 아래부터 볼까? 제가 문서를 보냈지? 태극패 끝났고, 미궁 의미 끝났고, 물리수업 노트, 진동공명 끝났고, 보물찾기 이것도 끝났고, 그래, 밑에 지하부터 보자, 이럼. 잘 있어라. 이렇게 됐고,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아래쪽부터 볼게요. 1층. 수위가 저쪽으로 가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여기서 바로 앞에 문서 그거 안 뗐어요, 저? 아, 그거 봤어요, 저. 근데 내용은 기억 안 남. 저기지. 저기가 파란색 카드키. 요거? 이걸로 이제 천장에 있는 거를 뗄 수 있지, 아마? 아, 여기 그냥 불 켜자. 창문도 없어 보이는데. 보자, 이거지. 어, 전원과 중앙 홀. 이 중앙 홀을 울리면 되겠다. 뭐야, 끝이야? 이게 다야? 된 건가? 이러고 나가면 되나? 뭔가 더 필요한가 본데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, 그러면은 기억이 나는 게 있어. 이거가 아니고 신관의 공지사항. 중앙홀의 전등. 아, 이거다, 이거다. 1, 5, 80, 12.
158012 158012 158012 1층 필요 없고 2층부터네 158012 아 하필 또 수위 있는 방이네 어 저 보여 저 이상한 거 붙어있어 저기 오 아 뭐야 이 방이야? 아 나이씨 저기 들어와야 돼 여기?